오늘 오후에 해양 전문가 과정에서 가로림만의 탐사를 가게 됩니다. 가로림만의 이쪽 지역은 간조때가 되면 모래톱이 나오는데 이 모래톱에서 지금 물범이 서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간조때가 되면 아마 만조때는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간조때가 되면 이 모래톱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웅도 쪽에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웅도는 간조때가 되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고 만조때가 되면 건너가지 못하는 특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. 바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물때인데 이 물때 중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조속예보, 해산업 돋보니 기준으로 봤을 때 간조는 1시 21분, 190일, 보조차는 오후 기준으로 아침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5m 70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. 5m 69 정도. 오후 기준으로 따지면은 4m 48 정도. 그러니까 상당히 보조차가 아직도 많이 난다. 물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이제 사리때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살이 아니 금음살이 요게 반달 모양이면 조금 상향하연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과 금음달이 있으면 사리 이렇습니다. 보름달과 금음달은 보조차가 큰 날이라서 조류가 세고 그다음에 조금 때는 좀 그래도 조류가 있지만 사리 때에 비해서는 조류가 약한 그런 식입니다.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양 활동을 할 때는 조속 물때를 알아야만 한다. 가장 기본적인 거고 바다 상황을 특히 만조와 간조 시기를 예측해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다시 돌아와서 가로림만은 지금 보면 이 웅도가 있고 여기는 곱파도가 있고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지금 아마 간조때 기준인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나온 것은. 그래서 만약에 간조 때 가로림만이 어느 정도 그 거리가 그 갯벌이 되냐면 대략 3km 정도의 거리가 갯벌이 될 정도로 갯벌의 그 면적이 넓습니다. 그리고 이 가로림만은 여기 보면 보통 여기에 그 팔봉산이 있는데 이 팔봉산에서 조망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가로림만. 설봉산에서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가로림만은 여기 그 만대양 앞과 가로림만 해양 환경 연구센터가 있네. 이쪽에 방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. 해양 환경 연구센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, 이 구도 해안 삭선까지 하면 대략 한 24k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가로림만에 여기에 그 다리가 놔질 예정인데 예전에는 그 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경 요인 평가에 영향 평가에서 댐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리를 논다 그러면은 한 3km 정도 다리가 놔질 예정이 있습니다. 어느 쪽에 놔줄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벌점포 쪽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오늘 오후에 방문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인데 이 물범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한국의 그 백령도하고 이 가로림만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로 알려져 있는데,
아, 지금 이 가로림만에 가면은 대략 한 10마리 안팎의 물범들을 관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해안서해 이쪽에는 상괭이의 개체수가 아시아 돌고래 비슷한 이 상괭이의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, 그다음 가장 좀 보기 힘든 해양 동물 중에 가로림만 물범이 있기 때문에 이 물범을 관찰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. 해양 전문가 과정은 작년에도 재작년인가? 에도 한번 들었었는데, 올해도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리포이기도 하고 태안 유류 비핵화 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차 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상 간단한 오후 해양 답사에 관한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. 이 답사를 가기 전에 이렇게 현지에 관한 정보, 물때, 날씨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해양 활동을 할 때는 가기 전에 그 답사 활동 계획을 이렇게 체크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자료화해서 놓으면은 더 좋습니다. 그리고 기록도 되고 나중에 해양 전문가가 될수 있는 더 좋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. 이상 간단한 사전 자료 조사였습니다.